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6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우상호 윤과 차별화한 한 민주당 긴장해야 라는 기사예요.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 선언을 한 것은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라며 민주당이 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전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특검법 수용,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제2 부속실을 설치하겠다는 두 가지 확실한 차별화를 했다며 이건 대통령 출마 선언이다. 원래 한나 땡, 한동훈이 나오면 땡큐란이었는데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면서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 대선에 위협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거 다 하겠다. 그렇게 했다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자기들이 문제 삼는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지역적으로 좁아지겠죠. 우 전 의원은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는 원래는 한 전 위원장이 여유 있게 이길 거라고 봤는데 저렇게 차별화를 하면서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고민할 거 아니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위원장을 당대표 시켜주면 윤 대통령과는 차별화가 되는 거고 용산은 실려하겠지만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동훈이가 나오면 민주당도 걱정이 된다는 거죠. 윤석열의 꼬붕이 아니라 차별화 된다는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좋죠. 그게 좋아요. 그렇게는 돼야 되는 거예요. 우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지 않아서 86 심판론 2조 이재명과 조국 심판론 같은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선거에 졌지 않나.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지 않고 윤 대통령과 일체화된 국민힘 대표라면 이미 심판받았는데 민주당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그런데 만약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면 골치 아파진다. 그래서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생겼다고 했다. 우 전 의원은 용산이 대단히 충격적일 것이라고 반응할 것이라며 대통령님 누구보다 신뢰하는 동생인데 대통령 꿈이 생기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배신감이 있을 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 전 의원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야 저 차별화를 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제는 가장 유력한 당권 후보가 반윤을 떠난 전륜이라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 우상호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저기 글 솜씨 좀 보세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상호는 이재명보다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지금까지 민주당을 이끌어온 여러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민주당 당대표는 우상호가 돼야 맞다고 봐요. 지금 이 수준으로 봐서는. 지금 북한 김정은이 흉내내면서 충성을 하고 있는 민주당 그 후보들 보면 기가 막혀요. 우상호 주장처럼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 삐걱거리는 것은 윤 대통령이 외면당한 표들이 한동훈이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놓친 표들이 한동훈이한테 와서 국민의힘당에 더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차별화되는 것이. 근데 결과적으로는 윤 대통령한테 좋아요, 이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한동훈이 대통령이 된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좋습니다. 두 가지 그걸 한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상태라도 이재명과 경쟁시 한동훈이 우세합니다. 지금 선거를 막 해도 한동훈이 돼요. 이재명보다는. 그리고 오세훈, 원희룡, 나경원 모두 좋은 후보들이에요.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돼도 난 좋다고 봐요. 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6월 26일자 기사로 우상호, 윤과 차별한 한 민주당 긴장해야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